하여튼 그 대주권이 중요하니까 하여튼 너 그 답이라도 외울 수 있게 답이라도 외울 수 있게 다시 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96페이지 96페이지 50번을 별표합니다. 50번 96페이지 50번을 별표하시면 구분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걸 있죠? 일단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부분과 귀약상 공용부분 두 가지로 나눠요. 여하튼 간에 뭐예요? 귀약상 공용부분도 귀약상 공용부분도 표제에 보완되니까 권리 변동이 안 되고 구조상 공용부분은 아예 등기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게 틀린 얘기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니까 구분건물 대지 전유부분은 대지사용권과 분리처분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맞고 자 3번에 구분건물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독립성이 있다 그래서 구분건물로 할 수 있다 그랬지 해야 한다는 아니라 그랬어요. 4번은 뭐예요?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그랬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지금 50번을 왜 별표라고 하는 이유는 자 귀약상 공용부분은 표제부만 두니까 물권 변동이 안 된다. 그런 점을 이해하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51번은 구분건물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 같아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은 일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와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갑구와 을구로 편성한다 써있는데 우리가 구분건물은 일동건물 전부에 뭘 두기 때문에 1등기 일동건물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두기 때문에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토지 위에 뭐가 있다면 구분건물이 있다면 뭐가 있고 일동 전체 표제부가 있고 자기 각자의 배기로 1025 뭐예요 2015 2025 각 전유부분 표제부가 있고 갑골구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전부를 뭐 이 통째로 이 전부를 구분건물은 일동 건물 뭐예요 건물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둔다 그래서 이 1등기 기록은 뭐가 자 이런 식으로 일동 건물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각 뭐예요 각 구분건물 전유부분이죠 구분건물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갑구가 있고 각각의 을구가 있죠 그래서 표제부가 몇 개예요 표제부가 이 표제부가 두 개예요 표제부가 두 개 자 그래서 어디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구분건물 등기기록은 일동 전체 표시하는 표제부와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갑구을구 뭐가 빠졌어요 표제부 하나 빠졌죠 아파트 표제부가 몇 개라고 두 개다 그럼 대지권 등기 하기 전이니까 전 동그라미 전에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인천 등기와 이에 따른 이전 등기는 처분의 일체성에 적용되지 않아요. 왜? 처분의 일체성은 대지권 이후 얘기니까 전에 의해서 전에 된 등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상관없다. 그럼 대지권 뜻등기 자 대지권 뜻등기에 대한 토지에서는 토지만의 저당권 등기 안 된다 그랬죠? 여튼 대지권 등기 하면 이 밖에 불이 딱 켜니까 그게 환해지네. 근데 갑자기 지금 12시 넘으니까 청소하려고 키나? 갑자기 화내져서 제가 갑자기 놀랐어요. 자, 하여튼, 대지권 뜻등기 하게 되면 토지만의 저당권 등기 없다, 이전 등기 없다. 가능한 건 용의 물건. 그 다음에 4번 상가 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때는 구분 건물 소유의 목적이 할 수 있고. 자, 5번에 뭐예요? 귀약상 공용 부분은 갑굴근 두지 않고 뭐만 둔다 그랬어요, 이거. 표지만 둔다 그랬죠? 1번이 초였다. 자, 넘기세요. 자, 98페이지에 54번을 별표해 주시면 54번에 집합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이게 작년 문제죠? 작년 문제인데 거기 보면 1번에 등기관이 구분건물에 대주권 등기를 할 경우에는 자, 대주권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동건물 표제부를 뭐예요? 표제부에 위에는 일동건물 표시를 하고 아래에 뭐예요? 아래에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죠? 토지 표시 등기를 하고 이 구분건물 표지부 위에는 뭐예요? 각각 전유부분 건물 표시를 하고 이제 하단부에 뭐예요? 하단부에 대주권 표시 등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대주권 표시 등기를 이 두 개를 어디에?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무슨 등기를 마쳤다고?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돼지 꽂는 게 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건물 등기 표제부에 돼지 꽂는 게 했다 이렇게. 돼지 꽂는 게 했다. 이 돼지 꽂는 게는 뭘 받아서 신청 받아 사는 곳이고 어디에 토지 등기부 뭐예요? 토지 등기부 대지권 종류가 네 가지죠. 소유권도 있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있죠. 만약에 대지권이 소유권이라면 갑구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면 을구에 해당구 사항란에 해당구 사항란에 뭐예요? 자, 1번 건축업자가 갑이었으면 2번 소유권이 뭐라고?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뭐예요? 대지권 뜻등기했다. 뜻등기. 이 대지권 뜻등기는 뜻이니까, 시읒이니까 어디에 해당구 사항란 있죠? 해당구 사항란, 사항란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한다, 직권으로. 자, 그래서 1번은 뭐예요? 1번은 자, 어디에 대지권 등기할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의 소관청의 촉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록에 소유권, 지상권의 지구권이 아니라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 뜻등기를 기록한다 그랬죠? 뜻등기는 뭐예요? 촉탁이 아니라 뭐라고? 직권이다, 직권. 어? 촉탁이 아니라 뭐라고? 직권 등기다. 그러니까 대지권 뜻등기는 직권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그 2번의 구분 건물의 그 대지권 변경에 있는 경우에 자, 2번에 이 문제를 풀게 한 핵심 단어가 뭐라 했어? 그래, 대의 있다, 무조건. 근데 무조건 대의하면 있다야. 맨날 수업 시간에 제가 그냥 대의하면 있다 그랬어. 그냥 또 갑자기 순재형이 떠오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뭐 나오면 그냥 대의하면 있다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 무조건 합격해야지. 합격하는 게 중요하지. 뭘 알긴 뭘, 어차피 알아도 까먹을 거야. 하여튼 대의하면 있다야, 무조건. 대의하면 있다. 그게 답이야. 옳은 게 그게 옳은 거야. 그럼 3번은 뭐예요? 3번은 대지권에 관한 등기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록 중 해당구에 한 등기 순서는 자, 접수번호예요, 접수번호. 절대 대지권 순서 나오면 순위번호가 아니라 뭐예요? 접수번호. 왜? 당연히 어디에다가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일체성의 원리에서 어디까지, 토지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자, 여기에 저당권 등기하면 이 땅에 저당권 등기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토지만의 지상권 등기하면 지상권하고 저당권을 비교하려면 지상권은 건물, 저당권은 건물 등기부고 지상권은 토지 등기부니까 뭘 봐야 돼요? 자, 접수번호 보고 하라, 접수번호. 자,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구분 건물의 등기교류에 대지권 등기를 한 경우에 그 건물만 나오죠? 예, 건물만 나오면 구분, 대지권 건물만 나오면 맨 끝에 뭐예요? 저당권 없다야. 네, 마찬가지예요. 5번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인 거예요. 대지권 나오고 어디에 대지권 뜻등기하게 되면 토지 등기 기록에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 없다죠? 맨날 이거 작년에 나온 건데 똑같아. 그러니까 항상 뭐 나오면 대지권 나오면 뭐예요? 건물만의 전세권만 가능하지 이전 등기 저당권 못하고 토지에도 뭐라고 이전 등기 저당권 못하고 뭐만 가능해요? 지상권, 자,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용익 물권만 가능하다. 자, 56번은 뭐예요?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것 해서 자, 1번 상가 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 구분 점포마다 각각의 보존등기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래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구분 건물로도 할 수도 있고 일반 건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2번은 뭐예요? 1번과 비교했을 때 그 객관적 요건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죠? 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는데 구분 건물로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할 수 있다 아니게요. 자, 그랬을 때 됐죠. 그 다음에 그 등기관은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 인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서의 첨부 서면 또는 뭐예요? 공지 사실 등에 의해서 그 건물이 구분 건물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을 경우에 그 실지임사 있죠? 그런 권한이 없어요. 항상 등기관은 뭐만 해요? 자, 형식적으로 서류만 심사하지 실질 심사권이 없다. 구분 건물 소유자는 뭐가 없다고? 실질 심사권이 없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 뭐예요? 4번 집합 건물 규약상 뭐예요? 공용 부분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자, 당연히 전유 부분 소유권에 등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1번이나 2번이나 뭐예요? 4번이나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5번은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나머지 뭐예요? 구분 건물에 표시 등기 있죠? 그 동시에 신청한다. 동시 대위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네 사람이 다 일괄적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예요? 네 것만 하려면 나머지 것도 표제부라도 만들어 놔야지만이
이 땅 위에 건물이 몇 개가 있다고? 네 개가 있다고 뭐예요? 네 개가 있다고 뭐 할 수 있다는 게? 네 개가 있다고 공시할 수 있다. 네 것만 하려면 나머지 건물에 무슨 등기, 표제부에도 만드는 표시 등기를 뭐예요? 표시 등기를 동시에 해달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넘기세요. 자, 거기 57번 문제 별표 두시고, 대지권 등기에 관해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지권은 뭐예요? 구분 건물 소유자가 그 대지에서 갖는 자기 명의를 된 뭐예요? 소유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고, 뭐예요? 자, 전세권도 임차권 말한다, 맞죠? 그럼, 대지권은 뭐예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등기하고, 자, 대지권 등기는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이 표제부에 이렇게 등기하고,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에 등기하고, 그 다음에, 어디 토지 등기록 중 해당구에는 무슨 등기한다고? 해당구 사항란에, 해당되는 사항란에 무슨 등기한다고, 이거? 대지권 뜻등기한다. 그게 이제, 자, 2번 얘기고. 3번은 뭐예요? 거기 대지권 뜻등기 나오죠? 동그라미 치고. 대지권 뜻등기하면 토지 등기구에 저당권 등기 없다.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4번 대지권 등기할 때 이후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 등기면 등기하면, 자, 어디에? 토지 등기부에 등기하지 않는, 효력이 토지까지 미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을구에다만 저당, 여기다 갑구에 잊었는 게 하고, 여기다 저당권는 게 하면, 갑구에 잊었는 게 하면 뭐예요? 토지 등기부에 안 해도 잊었는 게 한 거나 마찬가지다. 효력이 미친다. 이게 일체성의 원리 때문에. 그 다음에, 자, 5번.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 동그라미. 소유권이 대지권, 동그라미 치고, 어디에? 토지 등기부에 잊었는 게 없다 그랬죠? 잊었는 게 한다면 틀린다는 게. 뭐 한다면 틀린다고? 저당권 등기 한다고 잊었는 게 하면 틀린다는 게요. 뭐는 가능한데 용익 물건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넘기세요. 자, 몇 번? 102페이지 2번 문제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변경등기는 부동산 표시 변경 있죠? 단독신청이죠? 언제나 주등기하죠? 그 다음에 논에다 집 주면 대장을 고치고 와서 변경등기 한다는 얘기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옳은 것 하게 되면 1번에 뭐예요? 토지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에 소유권자 명의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에 뭐 한다는 게 이거? 변경등기 신청한다. 변경등기 신청한다. 이게. 그래서 이제 1번이 옳은 것이다. 그런데 2번은 왜 오냐면, 왜 틀렸냐면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토지 표시와 공부가 일치하지 않다는 뭐예요? 그, 자, 불법 통지를 받았죠? 불법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직권으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이거예요, 지금. 자. 지적법 배운 걸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이 상기해 보게 되면 뭐예요? 등기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는데,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고 뭐예요? 보내왔죠? 보내왔는데 뭐예요? 대장을 보니까 이 대장에는 뭐예요? 소유권이 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답에서 대로 바뀌었는데, 여기는 뭐로 되어 있다면, 답으로 되어 있다면 서로 일치하지 않죠? 소유권 정리 못하겠다. 다시 뭐예요? 보내준 거 우리가 불법 통제예요. 그 불법 통제를 받으면 등기관이 을이라는 소유권자한테 1개월의 의무를 주어지고 1개월 이내에 뭐예요? 답을 대로 안 바꾸면 그때 직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라고? 무조건 직권이 아니라 의무를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1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직권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직권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 등기관의 직권으로 뭐예요? 토지의 표시 변경을 할 때는,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어서 표시 변경할 때는 명의자가 두 사람 이상이라면 한 사람한테만 사실을 알려주지 모두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3번은 모두 알려준다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가 있으면 무조건 합병이 가능해요. 전세권 합병이 가능해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자, 그, 구분, 그, 일단, 보세요. 거기 5번에 무슨 단어가 눈에 띄어요, 5번에. 그래요. 대인은 없다면 틀린 거야, 그게. 그게 옳은 게 아니야, 그런 게. 이 따라 나와야지, 없다고. 야, 이제는 하나는 확실히 해결됐다. 그냥 무조건 대의하고 없다면 틀린 거야, 그건. 이따 나와야지. 아닐 것 같으니 거야. 얼마나 그, 그래서 여러분, 민법도 문제보다가 대의 나오잖아요. 한두 개 정도는 없다야. 그것만 찾아내. 남은 다 뭐 있다야. 그러니까, 그, 대의가 나왔는데, 없다고 하는 게 한두 개 정도 있을 거야, 아마. 그걸 한번 잘 보세요, 그거 잘 보시고, 문제 풀다가. 그러니까, 나머지 무조건 대의하면 있다고, 없다 나오는 거, 그거만 내면 되죠? 그게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거라니까. 그걸 언제 다 읽어보고, 줄여가면서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하려고 그래, 말도 안 되지. 꼭 판례도, 핵심 단어 딱 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토지거래하고요? 해제하면 뭐라고? 안 내는 거야. 지정해드려도 안 내.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없다. 이렇게 외우는 거 자꾸 그렇게 보면서 반복적으로 외우면 그게 눈에 들어온다니까. 왜 문제 나오는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그걸 뭐 새로운 걸 창작할 필요 없어요. 이해하셨죠? 자신감 가지시고 앞으로도 많이 남았어. 50몇일 남았는데 많이 남았으니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103페이지에 3번 보시면 권리 변경 등기에 대해서 뭐한 거 틀린 거 됐어요. 권리 변경이라 하게 되면 뭐예요? 이미 등기된 내용에 그 내용이 일부가 바뀌는 건데 이런 건 답으로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지분 일부에 설정한 저당권 효력을 공유물 분할후에 소유권 전부에 미치게 하는 것도 권리 변경인데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이런 건 답으로 안 나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냐 하게 되면 자 동그라미 3번에 권리 변경 등기는 당사의 신청에 의해서 하나 당사자에게 뭐예요?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죠. 자, 왜? 그 부동산 표시 변경처럼 1개월의 의무가 아니다. 죠. 4번은 뭐예요? 4번은 권리 변경 등기의 등기상 이해관계인 3자가 있죠? 자, 그의 자 승낙서나 대행할 수 재판 등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권리 변경하지 못한다. 그게 틀렸죠? 왜?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권리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저당권 얘기를 했는데 자, 누가 두 사람이 자 이렇게 두 사람이 1번에서 이렇게 뭐예요? 자, 그 저당권 설정 등기 했고 자, 그 채권액이 얼마예요? 1억 2천이었죠? 자, 채무자가 누구라고? 채무자가 갑이에요. 권리자가 리단죠. 그 소유권자 갑하고라고 만나서 재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갑이 을한테 3천을 더 빌려달라 해서 1억 5천이 됐어요. 자, 그럼 일단 뭐예요? 부기등기 원칙이죠? 부기등기 1-1번에서 1번 뭐예요? 1번 저당권의 변경등기에서 얼마로 바꾸는 거예요? 1억 5천으로 바뀐다 그랬죠? 근데 이해관계 생겼어요. 자, 이해관계 생겼다. 누가? 갑이 돈이 필요하니까 2번 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채권액 1억으로 병이랑 이제 병한테 빌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만났어요. 갑과 을이 만나갖고 자, 여기다 뭐예요? 1번. 저당권 뭐예요? 변경 등기를 해요. 얼마라고? 1억 5천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자, 이 저당권의 변경 등기 할 때, 그 이해관계 병 있죠? 왜 병은? 갑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1순위 1억 2천을 보고 들어왔어. 그래서 1억을 빌려줬어. 근데, 1억 5천으로 바뀐 걸 무조건 1-1번을 하면, 얘한테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해관계는 뭐예요?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하지만 얘가 승낙을 안 해주면 이게 1억 2천이 이게 1순위고 1억이 2순위고 이거는 변경등기니까 이 3천만 원 있죠? 이 3천만 원이 3순위야. 그러니까 등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무슨 등기 하라는 게니까 주등기를 하라는 거죠. 이승판 업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뭐예요? 없으면 업 뭐라고? 주등기. 없으면 뭐라고? 주등기라는 게 주등기. 그래서 자 이렇게 4번에 뭐예요? 권리 변경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무슨 등기 한다고? 주등기 해주니 거기 103페이지에 3번 문제에 거기 4번 3번 문제 4번에 권리변경 등기에 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3자가 있는 경우에 그의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모하지 않으면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무슨 등기 한다는 게예요. 주등기로 한다는 게 주등기로. 그 다음에 변경기를 부기등기 할 때는 변경정 사항을 뭐예요? 지우겠죠? 왜? 부기등기는 주등기 따지면 지우지만 주등기로 하면 지우면 안 되지. 이게 1순위니까 어? 자, 순위를 보존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을 별표합니다, 4번을.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합병한다고 하는 개념은 자, 두 개의 토지, 두 개의 건물을 하나로 합병하는 것이죠? 두 개의 토지, 두 개의 건물을 하나로 합병하는 거니까 이렇게 자, A라고 하는 뭐예요? A라고 하는 토지가 있고 만약에 뭐예요? B라고 하는 토지가 있다. 치자니까 A 토지가 있고 B라는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A 토지에 뭐예요? A 토지에 뭐가? 이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치단 이게 지상권이. 그러면 이 지상권이라고 하는 성질은 뭐냐면 A 땅의 전부도 해야 되지만 만약에 뭐 했을 때 합했을 때 자 이렇게 뭐 일부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나 건물을 합했을 때 그 합한 부동산에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뭐예요. 그게 가능한 용익 물권만 등기할 합병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이게 저당권이라면 저당권은 성질상 A땅 전부에 하듯이 합병해도 뭐예요? 전부에 하는 것이지 일부에 하는 게 아니니까 저당권은 등기 합병이 안 된다 아니게요. 오로지 합했을 때 뭐 할 수 있는 거? 일부에 등기가 가능한 건 무슨 물건만? 용익 물건만 뭐예요? 합병이 원칙이란 얘기예요. 근데 예외가 뭐냐면 저당권이 같이 돼 있는데 이게 뭐가 같아요? 등기 원인 및 뭐예요?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이 같고
이 접수 번호가 같다면 이 두 개는 창설적으로 처음부터 뭐예요? 처음부터 두 개를 뭐예요? 공동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중간에 틈새 시장에 다른 3자의 권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게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하나가 되니까 단일물이 되니까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합병이 가능한 건 뭐예요? 자, 원칙은 용의물권, 예외는 저당권, 원인과 날짜가 들어갈 때 그 두 개 이해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에 자, 합병을 신청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에 해당하는 거 없는 거 그랬죠? 근데 거기 5번에 보게 되면 뭐예요? 전세권 나오고 4번에 재산권 나오고 그다음에 3번에 예외 저당권이 나왔는데 앞에 뭐예요? 등기 원인과 연을 나오죠? 2번은 뭐예요? 등기 원인과 연을 필요 없고 전세권이니까 돼요 무조건. 1번이 안 되겠죠? 가압류 가처분 안 된다는 게 그게 답이야.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 용의물건은 같은 동일 범위에 안 된다는 얘기지. A땅에 지상권이 돼 있고 B땅에 전세권이 돼 있죠? 이 두 개는 합병이 가능해요. 왜? 지상권이 요만큼만 지상권이고 전세권이 요만큼만 지상권이고 중복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절대 같은 범위에 중복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중복이 안 되면 다 가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무슨 물건만 보이면 그 용의 물건만 보이면 무조건 합병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건 1번이다. 자, 넘기시면 자, 거기 105페이지에 6번을 별표 두시고 6번을 별표 보자. 그 6번을 별표 보시면 변경등기 있죠? 변경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어요. 그러면 건축물 구조가 변경된 게요? 건물 구조가 바뀌었죠? 아, 시멘트 벽돌이 철근으로 바뀌었어요. 그 등기부에 뭐예요? 등기부의 표제부에 1번에서 이렇게 자, 1번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신도에서 시멘트 벽돌 이게 이제 바뀌었어. 철근으로 바뀌었으면 여기 2번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신도 이게 철근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자, 바꾼 사항을 당연히 뭐예요? 지운다는 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물론 이제 건축물 구조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뭐부터 건축물 대장을 먼저 바꾸고 나서 이제 변경해야 되니까 선등록 변경이다. 대장을 먼저 바꿔야 된다. 그게 옳은 말이야. 이번에 행정구에 명칭이 바뀌죠? 이건 뭐예요? 등기관이 직권을 해야 되지.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있다지. 그 다음에 건물의 면적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부동산 표지부에 써있죠? 당연히 그건 주등기를 해야 돼. 주등기. 4번의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뭐예요? 명의자만이 아 서울에 살다가 세종서리 이사 오면 뭐예요? 명의자가 단독을 하겠지. 공동이 아니에요. 자, 5번 방금 얘기한 대로 건물 구조가 바뀌면 지워야 되겠죠? 마취된 부분을 지운다. 1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7번은 뭐예요? 직권경영등기 나오는데 요즘 잘 안 나오는데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직권경영등기는 뭐냐 하게 되면 등기관이 실수로 잘못 썼기 때문에 고쳐야 되죠? 자,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해관계 있으면 이해관계는 승낙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항상 뭐예요? 사후보고의 사후보고 사후보고라고 하는 것은 지방법원장한테 이 지방법원한테 사후보고를 해요. 사후보고 사전에 보고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4번은 당연히 틀린 것이고 왜 사전에 보고한다 그랬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이해관계 있으면 이해관계는 승낙서가 필요하다 했죠? 1번과 2번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5번에 경정등기 할 때는 그 뜻을 취지를 신청인한테 통지하는데 아까 그거 봤죠? 자, 몇 사람 이상이라면 두 사람 이상이라면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 해준다 그랬죠? 전원 해주는 게 아니라 죠 소유권자가 두 사람 명의자가 두 사람 이상이라면 누구한테만 한 사람한테 해준다 했죠. 한 사람한테. 자, 넘겨보시면 자, 거기 106페이지에 9번 등기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뭐예요? 틀린 것 했을 때 1번의 등기 요청은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조직에 저장할 때 접수된 걸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예, 자,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클릭할 때 접수된 것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 1동 건물에 속하는 뭐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자, 1등기 기록을 사용하고 자, 거기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등기 의무자가 두 사람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 마칠 때는 그 전원에게 사실을 통지해요. 그중 한 사람한테만 해줘요. 그중 1인한테만 해준다 그랬죠? 1인한테만. 그 얘기죠, 지금. 자, 그것도 한 5년 됐어요. 시험 문제 나온 지. 이해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칠 경우 그 등기는 뭐예요? 접수할 때부터. 그 접수할 때가 1번이죠?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효력이 생긴다는 점. 맞고.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의 청구는 관할 등기 소관이 뭐예요? 전산 등기부니까. 컴퓨터가 있으면 아무 데나 가서 하는 거죠? 관할 등기 소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래서 뭐예요? 3번이 자, 한 사람한테만 통제하면 된다. 자, 마초등기 중요하죠? 마초등기 10번 별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초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등기부에 써있는 등기상의 일부죠. 근데 마수등기는 항상 뭐예요? 전부예요, 전부. 마수등기는 등기상의 전부를 소멸하는 겁니다. 자, 전부를 소멸하는 게 마수등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마수등기는 뭐예요? 자, 마수등기 종류에는 제한이 없는데 절대 말소등기를 이 말소등기를 뭐예요? 또 말소하는 이런 뭐예요? 등기 종류는 있을 수가 없다. 회복등기 하는 거지. 만약에 그게 을구에 1번에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죠? 자, 이 1번 저당권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한테 돈도 못 받았는데 소멸됐어요. 그래서 2번, 1번 저당권이 말소가 됐다는 점. 이 억울하죠, 우리? 이 사람 억울하죠? 억울하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 등기부상에 억울하면. 당연히,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소등기가 잘못됐다지, 여기다 3번, 2번 뭐예요? 말소등기를 또 뭐 하지 말라는 게 이거. 또 말소하지 말라는 게요. 이런 건 없다는 점.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이렇게, 자, 2등기 이렇게 하지 말고, 1번 저당권 무슨 등기하고, 회복등기를 하고, 회복등기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지워졌으니까 2등기와 똑같이 하라는 게 이거. 자, 이게 말소 회복등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나라는 무슨 등기를 말소등기와 말소등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 그 다음에 말소등기 시에 누가 있다면 말소등기 시에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자, 이해관계 있다면 그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한 게요. 자, 말소등기 시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상 또는 이 판결서가 필요하다는 판결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승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판결서 필요하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 판결서가 필요하다. 판결서. 자 그럼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자 갑이죠. 자 불공정한 거래에 의해서 잊었는 게 을로 잊었는 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을로 잊었는 게 됐으면 누가? 이 갑이 억울해서 이제 소송에 통해서 이등기 말살라고 할 때 그 전에 을이 뭐 했다는 게 1번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점. 그럼 갑이 판결 받아갖고 확정 판결 받아갖고 잊었는기를 말소하라는 판결 받고 잊었는기 말소하죠? 그럼 이렇게 뭐예요? 말소하는기 시에 이해관계 있죠? 얘 왜? 얘는 얘한테 뭘 빌려줘? 돈 빌려줬죠? 얘가 불이익을 부자죠? 어? 돈 빌려줬죠? 얘가 이해관계인데 이 사람이 뭐가 있으면 승낙서가 있으면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직권 말소하겠다. 직권 말소. 그러면 자 우리가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 시험 문제 작년에 나왔는데 한 30년 동안 한 3번뿐이 안 나왔어요. 3번뿐.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해를 해보자. 그러면 만약에 해보세요. 이 등기부상의 갑이라는 사람한테 A가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얘가 돈을 안 갚아. 그냥 안 갚으면 갑이 여기 세종시의 지방법원이 어디예요? 대전 지방법원 세종지원이라고 있어요?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여튼간에 아 그래도 관심 있게 한번 그래도 공인중개사가 그 손님이 와갖고 여기 법원이 어디에 물어보는데 막 소금 뿌리고 가라 그러지 말고 그 법원이 어딘가. 아니 그 대전지방법원이겠지 아니면 뭐 그 세종지원 여튼 그 지방법원에 가요. 지방법원 어디 간다고? 지방법원이나 대전고등법원 그 어디 뭐 지방법원에 무슨 뭐 지원이겠지. 세종 그 여기서 세종시 그래서 세종시인데 무슨 청주로 가거나 대전으로 가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워낙 여러분이 법 없이 살 뿐이라 뭐 법원이 어디 있는지 아 그건 알겠다. 호수가 어딘지는 알죠. 왜 자연이 친해야 되니까. 그래도 시험 보는 어디서 시험 보는 건 알죠. 그래 그게 중요한 거지. 시험 보는 데는 알아야지. 초등학교 가면 안 돼요. 대부분 시험 초등학교에서 안 보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보죠. 초등학교에서 안 봐요. 괜히 또 괜히 초등학교 가갖고 왜 시험 안 보나 그러지 말고. 자 그러면 이 법원에 가서 뭐예요? 법원에 가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거예요. 이 법원 가서 가압류를 신청해. 그 이 법원에서 뭐예요? 법원을 등기소로. 자, 여기다 이렇게 2번 가압류를 촉탁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표현하냐면 가압류 등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압류 뭐라고? 등기는 뭐예요? 법원에서 등기소로 촉탁하는 거야. 이게 촉탁 등기야. 그러면 자, 지금 뭐예요? 지금 가압류가 됐다는 것은 A라는 사람이 얘한테 돈을 받으려고
얘를 압박하려고 남한테 처분하지 못하려고 감유를 해놓은 거죠, 지금? 왜? 여러분, 감유된 거 보면 살라고 그러겠어요? 안 살라고 그랬어요? 안 살라고 그러겠지. 그럼 이게 감유를 이렇게 압박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소송 중인데, 이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해서 이 등기를 말소한다고 생각해보자죠. 그 보존등기를 뭐 할 때? 말소할 때는. 얘는 얘한테, A라는 감유권자를 얘한테 도빌려줬으니까. 이 사람은 이 감유는 뭐예요? 피해를 보는 거죠? 이게 이해관계니까, 이해관계. 그 다음에, 예, 근데 1번에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죠? 이 지상권자가 돈이 필요해서 뭐예요? 이렇게 1번, 자, 1-1번에서 1번 뭐예요? 자, 1번 지상권에 붙여져 있는 저당권 무슨 등기 한다는 게, 저당권 설정 등기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지상권이 존속기간이 뭐예요? 존속기간이 말려서 지상권이 말소가 됐어. 그죠? 그 말소 등기할 때 얘는 얘한테 뭘 빌려줬으니까? 돈 빌려줬죠? 얘는 뭐라고? 이해관계다. 그러니까 말소 등기할 때 돈 문제로 뭐예요? 열받는 사람 있죠? 불이익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이해관계이냐? 그러면, 그럼 만약에 뭐예요? 그럼 만약에, 자, 이거 보자. 얘가 1순위 저당권자죠? 2순위 저당권자가 정이야.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병이라면 2순위가 말소당하는데 얘가 이해관계이다? 관심을 둬야 안 둬요? 신경 안 써요. 내가 1순위니까. 불이익 보는 거 아니지. 그러면 반대로 1순위 말소할 때 정은 이해관계이다? 피해 보는 게 아니지. 기쁘지. 왜? 내가 1순위가 되니까. 없어지니까. 그럼 이해관계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게요. 그러니까 항상 이해관계인은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뭐 하는 사람? 피해보는 사람이 이해관계인이에요. 말소등기할 때 이해관계는 돈 문제로 피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감유하고 가처분은 같게 보면 되고,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감유, 가처분은. 그러면, 자, 거기 보자. 자, 거기 107페이지 그래서, 107페이지 그래서 뭐예요? 거기. 일단, 자, 말소등기 얘기하는데, 말소등기는 항상 뭐예요? 공동의 원칙이에요. 단독이 아니라 뭐라고? 공동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2번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일 경우에 재권 판결 갖고 행방명됐으면 공시최고에서 재권 판결을 해야 되지 전세금 반환 징수나 영수증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다음에 거기 수용 나왔죠 이제? 수용 나왔으면 딱 생각해야죠. 왜? 거기 뭐예요? 자, 뭐라고 지역권 말소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뭐하고 뭐는 말소하지 말라 그랬어요. 상속하고 지역권 말소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오늘 배운 거니까 눈에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소유권 이전 초권에 보존이한 가등기한 본등기 할 경우에, 가등기 후에 된 근저당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명인에게 뭐예요? 직권 말소하겠다는 뜻을 뭐예요? 통지한 후, 소정의 기간을 기대서 말소한다. 그게 뭐예요? 그거 틀린 말이야. 왜 틀린 말이냐면, 우리가 뭐예요? 뭐 하는 경우에, 자, 이런 경우, 등기관이 뭐 하는 경우,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가 있죠? 이 말소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부연해보면,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 이 중간 처분 등기 있죠? 이 중간 처분 등기는, 일단 뭐예요? 먼저 뭐라고 지체 없이 말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통지를 해줘요. 근데 그 이외에 뭐예요? 29조 메토 이후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직권 말소하죠? 자, 농지의 전세권 등기하면 절대 무효죠? 농지의 전세권 등기. 그런 거는 이거 이외에는 무조건 뭐예요? 먼저 뭐하고? 먼저 통지를 해요. 여기처럼 뭐예요? 우리가 이건 절대 무효니까 말소를 하겠다. 자, 이 있으면 이의재개라고 기간을 줘요. 1개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 한다는 게 말소를 해요. 서로 틀리죠? 반대가 되죠? 반대가 되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라도 왜 그러니 이거라도. 그래서 절대 어디 동그라미 4번에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는 등기관이 명의자에게 직권 말소하겠다고 통지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부터 하고 지체 없이 말소를 먼저 하고 나중에 뭐 하겠다는 게 나중에 통지한다. 그래 틀렸어. 그다음 5번만 옳은 이유가 뭐냐면 1번부터 4번까지가 틀렸으니까 5번은 뭐라고 말소 등기는 기존 등기를 뭐예요 법률적인 차원에서 말소시킨다는 점에서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에 행하지는 멸실등기가 뭐한다는 게 이거 구별된다 이게 맞겠죠? 부동산 전부가 멸실된 멸실등기고 자 등기사항을 뭐예요? 전부 말소하는 게 말소등기니까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다음에 등기 중 직권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에 등기 중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거 그랬어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거 그랬죠?
자, 그러면 거기 중에서 가만히 보시면 직권마손 재산이 아닌 거 보게 되면 1번 뭐예요? 일부에 저당권 등기하면 안 되고, 자, 등기할 권리자가 뭐예요? 어떤 사람의 사망으로 소명했죠? 아, 사망으로 어떤 등기할 권리가 어떤 사람의 무엇으로 사망으로 뭐 했으면 소멸했으면 그 등기는 뭐예요?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직권마손 재산은 아니에요. 권리 일부에 대해서 공유지분의 재산권 등기하면 안 되고, 등기할 수 없는 물건 저자 권리는 등기하면 안 되고, 매매와 동시하자는 한매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절대 무효죠? 자, 2번만 뭐예요? 2번은 직권마손 재산이 아니다. 자, 13번을 별표합니다. 13번을 별표 드시고, 틀린 것이 모두 몇 개냐? 틀린 것이 모두 몇 개냐? 써있죠? 그럼 기억은, 말소 등기에 말초 등기는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죠? 등기된 건물의 화재로 없어진 경우에 말소 등기하는 게 멸실 등기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니은도 틀렸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소재불명됐을 때는, 자, 공시최고에서 재권 판결 받고 단독으로 말소하는 것이지, 전세금 반환에서 그것도 틀렸죠? 그 다음에 등기의 일부를 붉은선으로 지우는 것은 말소 등기가 아니다. 일부를 지우는 것은 뭐예요? 변경이나 경정이죠? 그건 옳은 말이야. 니은은 빼야 되고, 그 다음에 환매권에 의한 권리취득 등기를 할 때는 환매특약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 말소한다. 니은하고 미음만 맞다. 몇 개에? 세 개만, 기억 니은 세 개만 틀렸다. 3번이고. 그 다음에 19번이 장려 문제죠? 자, 뭐라 했어요? 등기상, 말소 등기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는 3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오르라게 되면, 자, 거기 기억에 지상권 말소 등기할 때 그 지상권자한테 돈 빌려준 저당권자 있죠? 그 피해를 보죠? 그 이해관계이죠? 근데 순위 2번 저당권, 순위 1번, 이거 무조건 아니에요, 그건. 순위 2번이 말소당하는데 1번 해당 안 되고, 1번이 말소당하면 2번은 기분이 좋고, 그건 이해관계는 아니다, 이제. 피해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 니들도 토지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때, 그 토지가 지상권자가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그런 얘기 없죠? 피해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자, 토지에 대한 저당권 등기 말소할 때, 그 토지의 지상권자는, 만약에 지상권자가 2순위였다면 기분 좋고, 지상권이 1순위였다면 뭐예요? 관심도 없고. 근데 보존등기 말소할 때 가압류권자 있죠? 그래요. 그 사람은 이해관계. 두 가지다. 기억하고 뭐라고? 미음 두 가지다. 이해관계. 넘기세요. 자, 111페이지에 16번을 별표합니다. 111페이지에 16번을 별표해보면 뭐에 관한 얘기예요? 말소등기에 관한 얘기다. 말소등기에 대해서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러면 말소등기에서 틀린 것 하게 되면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절대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는 틀린다. 그 다음에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의 원시적 후발적인 원인에 의해서 등기상의 전부가 부족한 걸 요건하죠. 자, 하여튼 틀린 거는 1번이고 2번은 맞고, 농지의 전세권 등기 안 되죠. 이런 등기관이 뭐 하는 거이고 직권말소하죠. 그 다음에 4번 피담보채권의 소멸의 이유로, 자,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는 채무자를 추가한 뭐예요? 근저당 변경 등기 부기 등기는 주등기 말소할 때 부기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직권 말소예요. 그 다음에 5번 말초 등기 인청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3자란 등기 말소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것이 등기 기록에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그러면, 자, 예컨대 만약에 이 내용을 보자.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등기부상에 소유권자가 갑이었고, 이 을이라고 하는 지상권자가 존속기간이 끝날 때쯤 되니까, 일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병한테 돈을 빌린 걸 채무를 이행했어요. 그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돈을 갚았으면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서 이 저당권은 뭐예요?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되죠? 뭐 하지 않더라도 말소 등기를 안 하더라도 뭐예요? 소멸됐다는 거죠. 권리 없어졌죠? 근데 시간이 바빠서 말소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존속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존속기간이 끝났으니까 무효가 되니까 갑과 을이 뭐예요? 이 지상권 등기 말소하죠? 이 지상권 등기 말소할 때 이 부기등기는 뭐예요? 부기등기는 등기 절차상 이 병의 저당권 등기가 실체법상 효력이 없죠? 왜? 돈을 갚았으니까 소멸됐죠? 실체법상 효력은 없으나 아직 등기부상에 남아있다면 절차상 형식적으로 이 사람이 뭐가 승낙서를 첨부해야지만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만 싸겠다. 그래서 말소 등기의 이해관계는 꼭 뭐예요? 실체법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상에 형식적으로 뭐 했다면 남아있다면 절차상 뭐예요? 서류가 있어야지만이 말소하니까 이 사람도 뭐에 해당한다? 이해관계에 해당한다.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승낙서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왜 그래서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그 다음에 17번 별표합니다. 그 17번 별표해 주시고 뭐라고 써 있어요? 자, 거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 있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 거기 5번의 위조 보이죠? 5번의 위조. 위조가 되는 것은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할 수도 있죠? 뭐 유효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등기관이 뭐 하면 안 돼, 이거. 직권 말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왜 그랬어요? 뭐라고? 무대가 사위로. 무대가 무권 대리인 있죠? 무대가 사위감으로 뭐 실체적으로 뭐 하다는 게 이거. 유효하다. 무권 대리인 등기했다든가 죽은 사람 명으로 등기했다든가 임관용이 위조가 됐다 하더라도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 할 수 있다고 이거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요. 그 얘기죠. 왜 일본의 유치권이라든가 농지의 전세권 자 거기 채권자 을이 등기 신청에 의한 갑소유 토지의 가압류 가압류는 가압류 등기는 뭐예요? 촉탁 등기지 신청하면 안 되지 그냥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얘기지 가압류 등기는 뭐예요? 촉탁이지 자 자기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 안 되고 여기서 자 18번 문제를 보면 18번 문제를 보면 자 거기 말소등기에 관한 뭐예요?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랬어요. 그래서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유자는 그 지상권과 공동으로 뭐예요? 존속기간이 끝났으니까 말소등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 후에 소유권이 3자에게 됐어요. 그 제3자가 근저당 설정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왜? 자 이렇게 등기부상의 1번 소유권 존등기 갑이죠? 자, 1번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됐어요. 만약에 소유권이 뭐예요? 병한테 넘어갔습니다. 2번 이전등기 뭐라고? 병이다. 그죠? 그러면 이 갑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병이 이걸 안고 산다고 하죠? 그럼 얘가 갚아야 되죠? 그럼 얘가 의무자고. 얘가 권리자예요. 근데 병이 갑한테 돈 다 주고 사죠? 갑이 갚아야 되겠죠? 갑이 권리자죠? 그러니까 이 소유권 설정자하고 저당권 설정자하고 뭐예요? 이 근저당권 이렇게 말소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말소해야 되겠죠? 얘네들이 말소하면 안 되지. 그래서 방금 2번은 뭐예요? 근저당 설정 등기 후에 소유권이 3자한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 이 병 있죠? 이 제3취득자가 근저당 설정자 이 소유권자 설정자 얘하고 공동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말소된 등기 회복을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의 3자가 뭐예요? 승낙이 필요하고 4번에 뭐예요?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에 근저당 양수인은 소유권이 뭐예요? 근저당 설정자와 공동으로 말소등기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못 얻는 게 갑 자 그 다음에 1번에서 무슨 등기 예, 저당권 뭐예요? 설정된 게. 자, 저당권에 대해서 1-1번, 뭐 근저당권이라 하잖아요. 1-1번 뭐예요? 1번 근저당권이 뭐예요? 이전됐다 치단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이 누가 갑이 뭐예요? 병한테 돈을 갚죠? 예, 새로운 근저당권자니까. 근데, 이 부기등기 말소하면 얘가 살아나니까, 주등기 말소를 신청하고, 자, 얘를 의무자로 하고, 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직권 말소하겠다. 그런 개념의 직권 말소하겠다. 그래서, 자, 거기, 그, 말소등기 18번 문제에, 그, 동그라미 4번에, 자, 근저당권이 이전되는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 병은, 소유권 근저당 설정자와 공동으로 말소한다. 맞다. 근데 5번, 가등기 문제는 가등기 명의를 뭘 받아서, 승낙서 받고 단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만, 2번이 뭐예요? 2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19번은 뭐예요? 딱 한 번 나왔어, 19회. 우리 19회 나오고 20회는 민법 문제 나왔는데. 배운 거예요. 이거 똑같은 얘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방금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명의 갑소유 부동산에서 을명의 근저당 등기가 되고 병명의 이전 등기가 됐다. 얘기죠? 그다음에 경제된 다음에 갑과 을 사이의 근저당 설정 등기를 일의 피담보 채권의 변제로 소멸하는 거하고 원인무효 얘기죠? 원인무효. 이게 원인무효. 그럼 이게 얘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만약에 뭐예요? 이게 만약에 원인무효가 됐다면 이게 뭐예요? 원인무효가 되는데 그 소유권 병에 뭐예요? 자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침범하죠? 그 물권적 청구권은 뭐예요? 병한테만 있는 거예요. 갑한테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에서
기억의 일의 경우 돈 갚았을 때 피담보 채권에 변제를 할 경우에 갑은 실제 법상의 말소 총권을 갖지 못한다라고 써 있죠. 자, 갑은 뭐예요? 이 누구? 이 갑하고 자, 채무는 이 갑은 뭐예요? 갑하고라고 말소할 수도 있죠. 이하고도 말소할 수 있죠. 갑은 뭐예요? 말소 총권을 갖지 못하는 게 당연히 갖는 거지.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틀렸고 니은은 뭐예요? 이번에 쌍가루 이번에 뭐라고? 자, 원인 무효가 됐을 때는 갑은 뭐예요? 갑은 말소 등기의 권리자가 될 수 없다. 이게 없다 써있죠? 자, 그래서 니은의 이의 경우, 이의 경우 뭔데? 원인 무효로 말소 등기할 때 될 수가 없으니까 맞는 얘기다. 니은은 맞고. 디귿. 일의 경우 채무 변제의 경우 갑 또는 병은 을과 공동으로 갑 또는 병은 을과 공동으로 등기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니은과 디귿이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의 경우는 뭐예요? 을이 단독으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써있는데 을이 누군데? 자, 갑과 을이 근저당권이 뭐예요? 자, 근저당권자가 단독으로 말소하는 게 아니에요. 물권적 총권 공동 말소예요. 그래서 이건 민법에서 이제 배우는 얘기니까 우리는 뭐만 이렇게 뭐예요? 채무 변제만. 자, 갑하고 을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는 말소 등기 할 때는 누구도 되고 현재 소유권자도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구도 전 소유권자도 될 수 있다 했죠? 이거는 기억해야 된다, 이거. 자, 근데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 몇 번에? 114페이지에 뭐예요? 114페이지에 등기 절차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틀린 거랬다. 그러면, 1번, 뭐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중 하자가 있다 하여도, 현재 등기부상의 명의자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에 정당한 경우에는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예요? 유효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말세법 등기에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는 부동산 등기법상의 뭐예요? 등기상 뭐가 아니라는 게 이해관계는 해당이 뭐예요? 해당이 안 된다 아닌 게 양립할 수 없다면 양립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해관계다.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죠? 네, 3번 1번 저당권이 말소가 됐죠? 억울하게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4번 1번 저당권 무슨 등기하고 회복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 등기가 똑같이 말소했으니까 1번 저당권 설정 회복하죠? 그러면 자 말세복 등기의 이해관계인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같이 1순위, 2순위 양립하면서 불이익을 본 사람이죠? 왜? 말소했을 때 내가 1순위라고 딱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회복하잖아. 그럼 다시 내려와야 되겠죠? 1순위에서 이 불이익을 본다. 같이 병전하면서 불이익을 보는 사람.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데 양립할 수 없다면 양립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1번에서 소유권을 줬는 게 갑이 소유권자죠? 2번 이전인 게 을한테 팔았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뭐예요? 3번, 2번 소유권이 뭐가 됐어요? 말소가 됐어요. 말소가 됐다. 자, 그러면 말소가 됐는데 갑이 뭐예요? 무슨 이유인지 맛이 가서 이 병한테 또 팔았어요. 팔면 안 되죠. 얘한테 팔아놓고 또 팔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억울하게 말소된 우리 다시 회복하려면 소유권이 두 개 있으면 안 되죠. 이걸 뭐 하지 않는 한 말소하지 않는 한 뭐 할 수 없다는 게 이거. 회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등기부상에 소유권은 이전 등기 이전 등기가 양립할 수 없으니까 말소한 다음에 회복해야 되고 자, 이 저당권은 뭐가 돼요, 이거? 양립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양립되니까 얘는 이해관계이다. 양립할 수 있으니까 이해관계이다. 그 다음에, 자, 거기 3번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정지된 경우 그 명의는 자, 직전 소유자에 대한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자, 추정력이 없다는 건 네 가지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부동산 표시 부표가 뭐예요? 부표가 가등기 그다음에 사망하니 자 보존등기는 추정력 없다 했을 때 네 가지가 없으니까 맞다는 점. 그다음에 복수 권리자가 소유권 청구권에 가등기를 마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권리자 중 한 사람은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뭐예요? 본등기할 수는 있다. 자기 지분에 본등기 하나죠. 다수의 권리자 중 그렇다는 점.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명하는 판결에 의해서 이전등기를 신청했으나 등기관의 착오로 인해서 그 일부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가 뭐예요? 경제지 않았다면 이를 뭐예요? 소정에 무슨 절차로서 경정 절차로서 뭐예요? 이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여튼 2번만이 뭐예요? 2번만이 틀린 사항이다. 그 다음에
22번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없더라도 등기할 수 있는 건 몇 시 등기예요? 예, 왜? 건물이 몇 시 됐죠? 건물이 만약에 뭐가 됐으면 몇 시 됐으면 일단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을이라는 전세권자가 있죠? 등기관이 을한테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를 안 하면 뭐예요? 이의제기 안 하면 멸실 등기를 받겠다라는 뭐예요? 받겠다라고 의무가 있으니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115페이지 24번도 멸실 등기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틀린 거 그랬는데 건물에 멸실 등기 할 때는 자, 1개월의 의무가 주어져요. 근데 존재하지 않은 건물은 뭐예요? 의무 없어요. 지체 없이 뭐예요? 지체 없이 소유자가 단독 신청을 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예요? 그 땅은 나대지 상태예요. 건물이 없어요. 나대지 상태인데 건물 등기부가 등기소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지체 없이 뭐예요? 멸실 등기 한다. 소유자가 지체 없이 1개월이 아니다. 자, 건물이 멸실 등기고 멸실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에 그 멸실 증명 서면을 뭐예요? 제출해야 되고. 자, 멸실 증명 대장 침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4번에 건물의 멸실 경우에 그 소유권의 명의장은 그 신청을 뭐예요? 등기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거기 또 대의함은 있다죠? 뭐함은 있다라고? 대의남은 있다야. 그 다음에 건물 멸실대는 뭐예요? 멸실할 때는 등기부 폐쇄하죠? 그래서 2번이 뭐예요? 자, 직권이 아니라 소유자 신청이다. 그죠? 자, 마지막 중요한 가등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가등기. 이제 가등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니다. 이의 신청도 있다.